와, 미쳤습니다. 우와! 야, 진짜 예쁘네요. 우와! 지금 넋이 나가네요. 네, 상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귀한 분 모시고 레전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또 찾아온 반두의 중년입니다. 네, 아 출연하시고 네. 아 저희 오랜만에 또 이 네. 이상훈 TV가 뜨거웠어요. 아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시니까 아 좀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번에 서울 팝콘 이제 네. 전시하신다고 이제 서울 올라오신다고 해서 일정 맞춰서 또 네. 촬영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또 우리 반도의 중년님 뭐 특집이라면 특집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스라다 2종을 제가 도색을 좀 맡겼습니다. 그거를 좀 같이 보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반도의 중년님의 레전드 작품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오셨을 때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 돈 썼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팝콘 전시도 있고 모든 일정 다 제끼고 일단 요거 날 세면서 작업을 해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장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창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 윙 부분 한 파츠 딱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요거는 상훈님 분명히 좋아한다 이야기 했잖아요 어저께.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이 키값 드리고 제가 들고 가겠다고.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지금 뭐 전율이 흐를 정도로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 실물은 이제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습니다. 아, 갑자기 약간 아니, 표정이 안 좋으면 그냥 제가 인수하는 걸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져가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네, 원래 우리 아스라다 하이스펙 시리즈 박스고요. 아유, 어여. 자, 일단은 네, 어머. 여기 지금 고생하셨다는 명함, 사인. 요것도 같이 전시해놔야 되겠네요. 지금 그냥 이렇게. 와. 표정 관리 잘하시죠.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가져갑니다. 미쳤습니다. 우와. 뭐야. 우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우와. 야, 진짜 예쁘네요. 우와.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도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건데 조금 이제 도색이 됐던 애예요. 이제 아예 애니 도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파이프 연결되는 거 있죠. 이게 아래쪽이랑 바깥쪽으로 파이프 연결되는 게 얘는 없어요. 없는 걸 샀네요. 이분이 팔 때 예, 이런 얘기는 따로 안 해주셨는데 좀 아쉽네요. 아무튼 이렇게 없고 그리고 바닥에 여기 베이스 여기 지금 고정 때도 없네요. 아, 너무 완벽한 컬렉션에 뭔가 지금 하나의 오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좀 아쉬워요. 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또 많이 느껴지시죠? 지금 넋이 나가네요. 이렇게 바퀴도 약간 굴러가는 느낌으로 이렇게도 해놨는데 뒷바퀴도 있나요? 뒷바퀴는 없어요. 이게 아니 이게 코트를 뿌리면 네. 그게 생겨가지고 일부러 코트도 여기만 뿌려놨어요. 아,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뒷바퀴 안 해. 아니 옆모습도 진짜 예쁘고 그라데이션 이 애니도색 저희가 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뭐 1.0, 2.0 네. 제가 다 봤잖아요. 근데 또 이 로봇의 그 느낌이랑 자동차의 느낌 또 뭔가 같은 듯 달라요. 아,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완제품에는 그 제가 하는 2.0 스타일을 좀 적용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네.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난 금액은 상관없이 최고로 해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잘 안 하고 보통 완제품에다가 애니 도색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그냥 1.0 스타일을 하는 편인데 요거는 약간 저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보시면 이게 모든 요런 데 그라데이션이 다 들어가 있죠. 일단 보시면 완제품인데도 2.0 도색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2.0도 처음 해본 거예요. 완제품에다가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변형도 되게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터빈 같은 경우에도 네. 근데 열다가 끌키면 누가 잘못하는 건가요? 이거는 하신 분이 잘못한 변형 좀 해주십시오. 잘 못하겠어요. 자, 어디서 봐도 예술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포인트를 주셨고 진짜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이펙트 펜 파란색과 이 하늘빛의 조화가 진짜 이 아스라다를 조금 더 예쁘게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뒤에 이 부스터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미쳤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예 내려 찍어도 예술입니다. 와...
진짜 예쁩니다. 우와. 전 영상에 네. 이 약간 언급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미 알 사람 알더라고요. 한 분이 또 아 그러면 저는 프라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피해가네요. 하이스펙 안 되니까 아 프라로 하고 이제 아오시마코 가져오거나 그렇죠? 제가 출연하고 네. 국내 의뢰가 엄청 들어왔어요. 용장물하고 애니도색 네. 의뢰가 엄청 들어왔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뽀찌라도 좀 얻으려고 했더니 Stop it. Get some help. 몸은 하나신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원래 그 막 1년씩 2년씩 밀려 있다고 네. 하셨는데 전시회 준비하시면서 사실 이걸 전시하시려고 네. 이제 겸사겸사 조금 빨리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또 요건 또 제 의뢰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고요. 요게 이제 에어로보드 체인지까지 했을 때도 나와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 불 끊기면 제 책임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여기서 뭐 변형했을 때 이런 부분들 안에 변형을 조금 뭐 해본다면은 그쵸? 얘를 돌려주고 세워주고 에어로보드 체인지까지 해봤습니다. 체인지 했을 때도 너무 예쁘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너무 예쁩니다. 바닥까지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바닥에도 네. 도색을 해주셨어. 이게 단점은 손을 잘 못 대겠네요. 이게 내 건데도 손을 못 대겠어. 부스터 온도 되나? 부스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부스터로 올려서 아 이런 느낌. 요 아래쪽에 요런 안쪽에도 그죠? 엣지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드 너무 예쁘죠? 아까 넘어 30. 자 여기 요렇게 들어서 핏을 보여드리면 안에도 광아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게 손이 들어가요? 안쪽에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포인트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이건 다 열어놓고 전시를 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 각도 원래 아시죠 여러분? 아, 이렇게 완전 그냥 정면에서 확 달리면서 여기 막 불빛 막 지나가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금 슈퍼아스라다 뿐만 아니라 AKF 더보론도 제가 의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사진도 안 보내주셨어요. 지금 진짜 몰라요. 아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깜깜이 중간 작업 사진도 하나도 안 보내드릴 거예요. 네 예측이 아예 안 됩니다. 한번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환불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네 요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느낌은 아시죠 일단은? 알죠 알죠. 네. 요거도 제가 가져올게요. 자 요게 이제 기존 네, AKF 더블원이에요. 뭔가 색감이 조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아, 그냥 예쁘면 그냥 하려 했는데 네. 저도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진짜 네, 못 봤어요. 와, 지금 위에 마찬가지로 우리 반도의 중년님 또 요거 와. 의뢰품 자체가 국내에서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나부터 볼래. 아. 진짜 이런 말 좀 죄송한데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와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와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이렇게 일반 원래 오리지널 그리고 애니 도색입니다. 이것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뭔가 되게 과하지도 않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계속해서 차이점을 보고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그 파란색을 다 바꿔주셨어요. 저렇게 파란색 하면 겹칠 것 같아가지고 네. 메탈릭 느낌은 끝에 조금씩 포인트로 남겨놨어요. 아 기본 도색이 조금 되긴 한데 네네. 거기에 목선이랑 이런 것들을 또 더 넣어주셨고 광원 처리가 아, 안쪽에서 보면 그러네요. 심플하고 이렇게 약간 이거 사진 찍어서 그냥 그림으로 전시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부분들 네 지금 뭐 컬러감들 기존의 슈퍼 아스라다 제로원이랑 좀 다르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 너무 좋고요. 옆 모습 미쳤습니다. 진짜 신경을 세세하게 많이 써주신 흔적들 너무 좋고 네, 역시나 바퀴 쪽도 이렇게 내려오는 커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뒤에 여기 보세요. 네 하, 이 부스터들 그죠? 이렇게 이 핑크색 점 이런 것도 진짜 참 너무 예쁘네요. 그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굉장히 네, 느낌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열어볼게요.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네. 미드가 이렇게 더 튀어나온 부분들 저는 이렇게 전시하고 싶어요. 얘를 이렇게 열어주고 네, 이펙트 펜을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열고 얘를 쭉 당기면
벨트에나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다 넣어주셨고 이런 부분들도 먹선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 보세요. 이런 부스터들 그리고 이런 라운드 들어가는 부분들도 또 다르죠. 아래쪽은 카본 느낌이어서 여기는 바닥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기존 거보다 좀 덜 하셨네요. 그게 이게 엠보라서 그래요. 아, 또 다르군요. 네, 이게 카본 느낌으로 엠보로 돼 있어가지고 꽤 보려고 노력은 다 했습니다. 네, 부스터 이렇게 올린 느낌도 이렇게 그죠? 아니 좀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거 작업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점은 이제 아무래도 사모님이 그때 변형까지 다 해라 해라가 아니고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뭐 도료의 내구성을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끊겼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는 SD카드 안 넣어서 다시 촬영하는 그런 느낌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아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일을 조금 발라가지고 간섭 최상으로 좀 줄여가지고 일단 해봤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왔을 때 별일 없어서 그 이후에는 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도 와 대박이다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아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진짜 이거는 탑 클래스 수준이시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돌려서 보여 두 대를 또 같이 놓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얘 유니콘의 원래 이제 고유의 색깔이 이제 뭐 블루 화이트인데 네. 같은 또 블루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그렇죠. 느낌이 그죠? 같이 전시하실 거니까 최대한 원작에 있는 이 색깔 조금 살려가지고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아니 뭐 만족도는 너무 높고 너무 좋고 반도의 중년님의 애니도색 용자함으로 좀 보여드렸지만 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사이버 포뮬러의 또 하이스펙 시리즈를 또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보시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의 중년님의 또 원래 컬렉션 지금 뭐 전시를 네. 하고 계시는 거나 그때 보여주시지 못했던 것들 또 며칠 또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다음 시간에 계속 2부. 와, 이 볼트론이 또 애니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발이 완전 왕발이네요. 네. 요즘에 그 인스타나 이런 거 하실 때 발 크게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요? 와, 이 사진을 계속해서 보고도 봤는데 실물을 이제야 영접합니다. 이거는 제가 후니버셜에 전시할 예정이니까.